우리 딸 언제 볼 수 있을까요? 곧 볼 거야. 진짜요? 근데 집에서 보기 힘들겠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왜 집에서 못 봐요? 어디 가요? 저 혹시 둘이 또 도망이라도 가나요? 부모가 자식 인생에 너무 간여를 하면 될 일도 안 돼. 애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신경 꺼. 그게 답이야. 아,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신경을 꺼요? 그럼 계속 신경 써. 애들 다치거나 말거나. 정수가. 뭐하니? 날도 좋은데 운동이나 하러 가자. 아유, 딸 생사도 모르는데 골프 칠 맛나니?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얘, 자식 때문에 속구리면 뭐하니? 바람이나 쐴 겸 연습하러 가자.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아, 싫다니까. 알았어. 한 시간 후에 봐. 응? 아유, 신경 끌 수도 안 끌 수도. 응? 우두가 없네? 얘가 이젠 골프채까지? 너 딱 걸렸어? 아, 이게 왜 이래? 아, 진짜. 너 고장이야? 신경 끄는 게 답이라고 하는데도 소위 귀뚱으로도 안 들어. 다친데? 아, 점쟁이 말을 뭘 들어? 그 집 용하다니까. 그래, 열쇠만 찾으면 사돈 처녀 탈출시킬 거야? 응? 탈출시키면 어디로 갈 거야? 호텔? 그 생각을 못했네. 니네 도련님 있는 호텔로 가야 되나? 아유, 벌써 그러면 안 되지. 이제 집으로 데려와. 방도 있고. 그래도 우리 집이 안전하지. 아, 진짜 그래도 돼? 뭐 사돈들한텐 미안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돈들도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안심이 될 거야. 응. 난 우리 집 찬성. 네, 어머니. 너 내 골프채 가져갔니? 아니요. 저 골프 안 치잖아요. 왜요, 어머니? 없어졌어. 네가 엿 바꿔 먹은 거 아니야? 저 엿 안 좋아해요, 어머니. 네. 아, 정말. 아, 나 어머니 때문에 돌겠어, 진짜. 왜? 아, 골프채 없어졌다고 나 또 의심하잖아. 아, 골프 치는 사람이 가져갔겠지. 그러니까. 아버님?